아까 32번째 다녀왔어요. 32번째. 14년 동안.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뉴욕에 있는 한국 사람 말에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요 살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정말 사용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게 딱 8일 전입니다. 일주일. 저게 토요일이니까 week from yesterday. 딱 일주일 전입니다. 꿈 같은 얘기죠. 100명의 목회자들입니다. 100명. 동부아프리카에 있는. 저렇게 보면은 그 사람 이 사람 같아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콩고에서 오고 수단에서 오고 루안다에서 오고 우간다에서 오고 탄자니아에서 오고 루안 브룬디에서 오고 목회자들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저 키, 제 팔 옆에 있는 분 키 조그만 분이 우리 교회에서 9년 전에 파송한 김현대 선생님이시죠. 74세. 저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74세에 자기 하나 갖추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저기서 지금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권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역하고 그리고 또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종수 교사님. 아프리카에 가신 지 약 24년 됐어요, 이제. 20년 됐을 때, 아프리카, 우간다가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서, 말이 되시나요?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서 더 어려운 수단을 가졌어요. 수단, 난민처럼. 24년, 이제 지금 아프리카에서 수고하는데, 저희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 계시죠. 그런데, 정말 저런 귀한 분들과 저는 친구라는 게 너무나 잘해서 너무나 잘해서 그렇죠? 그래서 24년간 저 아프리카 사람들 사랑하고요 귀한 사역을 해서 우리 롤라 사역을 선박사에 마치고 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저 뒤에 있는 교회가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저희 교회 김영대 선교사님이 세운 두 번째 교회인데 지붕을 얹었어요, 지붕을. 그래서 지붕 없는 교회를 사가지고 지붕을 얹었어요. 근데 저 보기보다 근사해요. 지금 이쪽, 저 사진에서 저 있는 쪽이 빅토리아 레이크예요. 그래서 저를 봐도 레이크라는 레이크 뷰가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어촌, 저 사람들이 패싱 빌리지라고 하는데, 우간다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패싱 빌리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살다 진짜 인생에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가는 곳이 패싱빌리지래요. 거기다가 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땅은 렌트하고 저 빌딩을 샀어요. 300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한 1500불 주고 왔거든요. 지붕이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를 74세대 우리 선교사님이 두 번째 개척한 거예요. 선교사님이라고 다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영어를 사용하는 어떤 기프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가 주일날 가는데 저희가 있는 컴파운드에서 약 1시간을 가요. 1시간을 가는데 오늘 제가 주일날 교회 오면서 처음 운전을 했어요. 2주 만에. 지난 주일날하고 오늘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길이 왜 이렇게 좋아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른 게 뭐냐면 길이다. 여기 길이 완전 버터가 돼, 버터. 펴보는데 여기는 그 죄송합니다, 똥차릇하고 그냥 그 그걸 한 시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녹초가 돼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연회 가운데 전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는 뉴욕 글로벌 미션 센터에서 졸업한 지난 5년 동안 김영재 선교사님이 배출한 5년의 그 졸업생 35명 됐다고 해요. 다른 모두
로마서 로마서는 좀 제대로 오시죠. 네, 로마서를 우리가 2박 3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9번 렉처를 하고 8번 바이블 스터디 17시간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저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일을 잘 마치고 그리고 12일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간증과 보고는 다음 주일날, 오늘은 졸업 예배가 있어서 다음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가실 수 있을 때 가보시면 좋겠어요. 또 그날 하는 분들 안 돼요. 왜냐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아요. 제가 제 노래 듣는 거 진짜 제 진짜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거 나아요.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진짜 한번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진짜 뒤에 있으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7월 초에 시작해서 오늘 6월 30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확하게 1년, 7월 2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2018년 로마서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 6월 30일 정확하게 1년, 그렇죠? 근데 41번째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마무리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가 1년을 우리가 세워버린 겁니다. 로마서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의 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엑스포지션을 1년을 할 겁니다. 1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과 결단이 있으신가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이 이번에 갔다 와서 1년을 공부한 친구들이 같이 갔잖아요. 우리 정빈이랑 전도사님들이 같이 가서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랑 바이블 스터디를 8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어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날 2박 3일 동안 우리가 나눠가지고 우리가 나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앉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로마서가 열리면 거기서 나오는 한 토픽이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죄,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는 것, 그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입니다. 예수. 한마디로 예수.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타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역사, 죽음에 대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이런 걸 우리가 전혀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쭉 설명하는데요. 마지막 날 아프리카 그 목사님들이죠. 마지막 날 여러분들 지난 2박 3일 동안 배운 것을 한 토픽씩 중요한 것을 꺼내보십시오 하니까 30개 40개가 나오는데요. 그때 제게 주신 결론이 이거예요. 로마서가 열리면요 기독교의 틀이 잡힙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그 반석이 되시는 예수가 반석입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것들 믿고 엉뚱한 것들 전하고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엉뚱하니까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작과 마지막은 똑같아요. 예수. 그래서 우리 주제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지요?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부끄러우신가요?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부끄러우신가요? 저는 이제는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 그 어마어마한 파워, 아니면 그 깊고 엄청난 헬라 문화의 지식과 비추어 볼 때, 또 그 깊은 전통과 역사의 유대교의 율법과 그 모든 트레디션과 비교해 볼 때, 십자가의 처절히 달리신 어떤 범죄자처럼 비참하게 죽은 예수 십자가의 몸을 그 권세와 비교해 볼 때, 그 fancy한 그 지식과 비교해 볼 때, 그 깊은 전통과 비교해 볼 때, 어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그 메시아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내 심령 속에 믿고 정말 온전히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저들이 부끄러워하리라. 이거는 적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적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건,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하는 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는 건, 내가 어떤 이런 무슨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건, 사도 바울이 오늘 담대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omnipotent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어떤 eloquence나 교회 테크닉이나 교회 어떤 방법이나 어떤 tradition이나 이런 것이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구원.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요? 얼마나 큰 일을 해야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나요? 누가 구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죠? God is righteous.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죠? 하나님 거룩하시죠? 얼만큼 거룩하십니까? Perfect. Infinite. 완전하고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헌금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직분 받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온전한 의와 온전한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보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못 갑니다.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원의 그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무한한 perfected infinite 공의와 거룩함에 완전히 미쳐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1장 18절부터 우리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에서 흐르는 그 죄와 경건치 않음을 향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심.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죄하리라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제가 어제 그 와서요 좀 쉬면서 우연히 김동호 목사의 설교를 만나게 됐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최근에 폐암 판결을 받으셨어요. 아시나요? 그 한번 보세요. 폐암 진단을 받고 이분이 지난 3개월 동안 살기 시작하셨어요. 놀라워요. 지금 수술을 이미 했고 그리고 키모테라피를 받고 계시는데 새벽마다 특히 지금 암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자기 그냥 셀프로 유튜브로 매일매일 놀랍죠?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음이 평생 목사로서 큰 소리 치면서 부르는 거 없다. 큰 소리 치면서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막상 무량이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느껴지세요. 그러면서 그 정말 암에 걸린다는 말이 맞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동물이 덫에 걸리듯이 암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고민하고 그 걱정 이거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뭐가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 순서는 뭐고 암으로 그냥 꽉 충만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하고 이분이 살기 시작한 건데 그분의 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주관적으로 나옵니다. 주관적으로 반드시 나온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의 문을 피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심판을 그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김동훈 목사에게 얘기하시면서 하는데 얼마나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머리가 빠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자르고 겸허히 그리고 그런 미디어 하는데 에디팅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로 이렇게 틀어놓고 전화를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아시는 거예요. 오직 이분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수 없다. 3장 20절에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이에요. 누구도 그 자기 행위로 자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치가 없나니 라고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은 복음을 절대로 붙지 않아요. 절대로 붙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했구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설 길이 없구나. 이걸 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 21절에 이제 보기 시작됩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요. 모든 기독교는 내가 하는 건 내가. Man's achievement. 절대 불가한 거예요. 절대 불가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3장 20절까지 완전히 망한 것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 21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구절입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했지만 그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 죄인을 향한 얼마나 그 공의가 두려운지 심판하심이 두려운지 매일 두려워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심이 두려우십니까? 여기 보문인데 이 3장 21절에 나타난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입혀주시는 구원하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한 사람입니다. 한 펄슨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여러분들이 한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Perfect righteousness. 온전한 의.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한 명도 없다. 빌리 그랜 목사님도 안 되고요. 어떤 그 마더 트리스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한 분 예수입니다.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는 곧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19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국말을 설교를 해가지고 19번에서 그래서 8일째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도바울과 그 사람과 라이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좀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때가 기회니까 그들이 그 라이벌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시기하고 같이 시간이 됐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 matters? 선포되는 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한다. 말안 해보세요. 아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엔트리를 올렸죠. 아프리카 프렌드들이 많아요. 페이스북 100명쯤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파파 그러면서 파파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이스북 엔트리가 올렸는데 어떤 젊은 어린 목회자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죄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 왔어요. 아프리카는 여기보다 7시간이 앞서 있죠. 지금 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일이 지나갔어요. 저는 상상합니다. 그 100명, 130명의 목회자가 오늘 강단에 서서 아마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상상합니다. 그래서 기뻐요. 기쁘신가요? 아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또 누가 기뻐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진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게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 요 하나 가지고 교회가 쓰고 교회가 쓰러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2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된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Westminster Confession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gracious act of God. 하나님이 하신 뭐를 하셨어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pardon, forgiven.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지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impute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거 푹 드셔야 돼요. 이거 푹 드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나의 모든 죄를 구속 퍼내게 해주셨어요.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악을 마치 어린 양에게 전가하듯이 구약시대 때 어린 양 예수에게 십자가에 다 전가하셨어요. impute 하셨어요. transform 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저 그리스도에게 입히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는 double imputation.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이걸 얘기했어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거 믿으시나요? 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칠 것입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분의 손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 온전히 개입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나의 그 전폭적인 나의 니드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 살 길이 전혀 없구나. 이걸 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예수를 신뢰하고 완전히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음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하나님 앞에 쓴 거는 순간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여러분 다 있는지 않습니까? 다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불쌍해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걸 뭐 다 가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살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나를 살 길이 없다. 이걸 보기 시작해요. 두 번째, 내가 저 한 분에게 모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그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3장 24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당하라. 그리고 there is no distinction.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딱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구속하셨고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Propitiation and redemption. 이거를 설명하니까요. 목회자 우리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냐 몰랐으니까요. 대충대충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종살이에서 이렇게 끌어내주는 거, 후인한 것을 구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속이라는 원어 속에 루추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추안. 그게 뭐냐면 랜섬.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랜섬이 뭐냐면 이 종을 후인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 루추안, 그 랜섬이 되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의 피가 우리를 대신 치워주신 값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번 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속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속전이십니다. 나의 속전이십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만 있습니다. 예수 있으십니다. 교회에서 모여 많이 했다, 많이 바쳤다, 아무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propitiate,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propitiation 그 뜻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appease,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모든 값을 치는 것. 그게 propitiation인데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완전히 다 완전히 appease 하셨고 우리의 모든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값을 치워주신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이거 지금 우리 했던 거 하시는 거 아닌데 힐라스테리온 mercy seat 속죄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프로피시에이션. 속죄자가 어디서 나오죠? 구약의 제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다 정결하죠.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양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양을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금으로 된 이런 mercy seat, 힐라스테리온 속죄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대제사장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피와 양의 피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a peace 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그 요구가 다 완전히 되는 것이 그 속죄자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피와 하나님의 진노가 만난 것이 또 한 군데가 있죠. 그게 언제죠? 십자가의 제사. 거기서 어린 양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져가지고 그 피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소멸하고 온전히 하는 것. 여러분들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맡기면 모든 죄악의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말 안 드리겠어요.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으시고 더 이상 나 털뜯지 않으셔도 돼요.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기뻐한 제사는 하나예요. 단번에 그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씻으신, 모든 것을 해결하신 단 번의 제사, 그 propitiation, 그 예수님 기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아, 불쌍해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찾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더하면 망하는지 오직 예수의 피와 아멘. 아멘. 이거 하나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으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신뢰를 다 그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 드리면 그분의 피가 나의 속적이 되고 나의 심판이 되심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완전한 의롭다고 하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부르시는 God calls into existence what does not exist and bring life to the dead.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해서 태어났죠. 죽은 몸에서 완전히 생명이 태어났고 없던 그 자식이 완전히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가 여러분의 예입니다. 우리가 죽은 생명에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없던 믿음과 없던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어요. 그걸 믿으시나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생명이 있어요. 내게 생명이 있고 내게 없던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아멘. 너무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프리카에서 오니까 좀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하네요. 아프리카는 굉장히 열심히 듣고 바르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우리는. 거기는 잘 못 들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귀해요. 귀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처음으로 에어컨디션을 느껴봤어요. 우리 정말 좋은 데서 살고 있어요. 아십니까? 아무 목사들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얼마나 인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들을 기회도 없어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나와야 지금 여기 하는 신학교들을 들어가서 그 전문대학 수준의 대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귀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주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원한데서요. 그렇게 좋은 작가가 왔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김동호 목사님만이 아니라 저도 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날이 보도록 멋있다. 내가 준비가 되니까. 큰 소리 치는데. 나도 그 싸움을 한 번씩 거쳐야 하는데. 그 싸움을 반드시 거쳐야 하죠. 그걸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죽음과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피해갈지. 어떻게 지나갈지. 오직 믿음입니다.
충만해서 살다가 막 원망하고 보호자들 헐뜯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지막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그게 불쌍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암은 걸렸지만 가오가 없느냐? 그게 그랬더니 내가 사랑을 생각했어. 가오가 없느냐? 내가 암은 걸렸지만 가오가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암은 걸렸지만 누구나 걸렸지만 믿는 자도 걸리고 안 믿는 자도 걸리지만 내게 확신이 없느냐? 내게 신앙이 없느냐? 내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 대단한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 끝에 가서 진정 딱 좋았을 때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여태까지 싸운 거 다 헛보고 그리고 추발추발 하다가 원망하다가 간다면 그 믿음에 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있다. But to me to live is Christ. 주가 있으니. 아, 하나님, 저도 그 가오를 붙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 가오를 붙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우리 성령께서 일하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으신다고 했어요. 언제 보세요? 날마다 부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있는 것만 한번 아멘해 보세요. 맨날 울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추덜추덜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못 살겠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태어나게 하셨고 완전한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화시켜 가시는 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반드시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정말 그런 출생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이 교회에 출생들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경사가 있다는 거죠. 아기 태어나면 경사입니까? 아니면 저기 아주 슬픈 일입니다. 기쁜 일이죠. 기쁘다고 생각하면 아멘을 보세요. 아멘.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몇 명만 태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출생이 없는 교회는 완전히 다 죽은 교회예요. 진짜 복음을 있는 곳에는 항상 출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번에 전도를 하고 이번에 선포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생애를 통해서 제 생애를 통해서 저는 출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저는 연대라고 생각해요. 사도바울이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방인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올려드릴 것이 내 인생의 그런 열매를 갖고 싶으신가요? 예수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하시고 하나님은 부르마리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뭐로부터 구원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록해.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우리가 살 이유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인생을 사는 것은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러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하나님과 함께 왔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굉장히 liberating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때가 되어서 Thanks, Bill.
이렇게 이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오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데 여러분 어떠시죠? 여기 힉스빌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쁘고 흥분이 되는 건 알아야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기 우리들이 잘하고 우리들이 맛있는 거 먹고 이러라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로부터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라고 살아. 종교를 흔들지 마십시오. 마지막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래 위에 싸운 집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그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사용하시고 세워주시는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